2020년 5월 1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혹시 BJ입니까? 혹시 BJ예요? 여러분들 들었지 분명히 무슨 기침 소리 같은 거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기침 소리 같은 거. 여기에니? 우와 미쳤다. 문이 닫아져 있어서 나는 안을 못 보니까 어디? 아 여기? 아 와 뭐야? 미쳤다 비주얼. 우와. 야, 잠깐만 가지 말아봐 봐 있니? 생겼냐? 아니 뭐야? 어 열린다. 예, 안정이 안 되니? 잠깐만. 우와. 미쳤다. 우와. 아, 가지 말아봐, 형님. 잠깐만. 시청자분들 한번 응원하시고 하니까. 한번. 이거 그럼, 실패하시고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런 김에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뭐 시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형님 신발 갈아신고. 오십시오. 어, 그렇지, 그렇지. 요호, 좋았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계속 뭐 합방 한번 해봐라, 뭐 시참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 사인해서 지금 빼다가 지금 한거 같은데. 카메라는 그냥 형님 어차피 처음 잡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 그냥 잠깐만 있으면 돼? 예. 잡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시죠. 지금 밖에 빠져 있을 게 괜히 또 오해하니까 시청자분들. 그래? 확실해? 네. 와, 면상 좋구나 너. 어? 귀신 나와봐. 나 안 갈란다. 만약 진짜 뭔일 있으면 나와 있니? 아 알았어 알았어. 맞아 여기 계단에 있을게. 나 소리 지르면 와야 돼?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 오 거미 거미. 와, 와 계단이 너무 너무한데. 아 힘들어. 물건은 안 만질게요. 물건 만지면 안 된다니까.
오, 전부지 벗어. 오, 씨, 양말 벗어놨어. 여기다 벗어. 오, 한복. 어, 뭐지? 좋아, 좋아. 힘났어. 뭐지 여기는? 아,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 잠깐, 아, 만지면 안 되는데. 카메라 한번 써볼까? 오, 어, 저 달력 보이세요? 달력? 달력, 달력. 아, 나 물건을 만질 수가 없어서. 냉장고를. 냉장고는. 와, 거미줄, 거미줄. 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 어? 이 꼬리 너 나가 있으라 했잖아. 왜 여기 있어 너? 면원복에? 너 형 생각해서 여기 와 있구나 너. 물건을 만지면 안 되나? 어? 고양이 소린가? 뭐지? 예, 방 어디? 예, 방 한 번 더 들어갈까요? 방 한 번 더 들어가요? 나갈까요 이제? 그냥 나갈까? 아, 저기 너무 창고 있는 것 같은데? 뭐요 뭐요 뭐요? 어? 자, 샤티창 뭐요 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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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요 뭐요? 아, 글씨 안 보이는데? 뭐가 움직여요? 뭐? 에? 뭐 어디요? 뭐가 움직여요? 고양이 없는데? 에? 뭐요 뭐요? 에? 이거 빨간 난로요? 안 움직였어요. 오! 아! 야, 이거 어디냐? 야.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뭐야, 나 봤어. 가지마. 잠깐만. 내가 한번 가볼까, 했니? 나 알아서 해라. 어? 같이 가볼까, 했니? 어? 같이 가볼까? 어디야? 내가 뭐, 같이 가보자. 어디로 같이 가자고? 여기 지금 방금. 귀신 있다니까, 내가? 아니, 나 어디서 웃다는 게 있니? 그럼 그 움직인 거 뭐야? 바람? 벌레가 움직인 거 아니니? 이런 바람 아닌가요? 못해 솔로가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네 진짜로. 하... 센팅을 꽂아볼까 진짜. 이 바람 같은데?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아니, 나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여자 웃음소리? 여자 웃음소리? 네. 시청자분들이 방금 웃기고. 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카메라 싸녀님한테 맡기고 제가 앞장설게요. 그리고 싸녀님은 카메라를 비추고 뒤에 따라오는 걸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나 좀 멀리 있을게. 가까이 안 간다. 네, 너무 가까이. 알았어. 하, 저 다리로 걸어다니는 게 더 무섭다. 씨. 잠깐만. 야, 너 먼저. 저기다. 나 여기 있을게. 너 먼저 들어. 아니, 잠깐만. 저기. 저쪽 봐. 누구세요? 증폭기 꽂아져 있는데? 잠시만요. 꽂아져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뭔 소리가 났거든요, 여러분들. 뭐 소리 나. 계세요? 아까 지금 형님 저쪽이지, 형님? 어. 계세요? 아이, 좀 긴방한 순간에 전화하고, 씨, 무섭게.
한복. 야, 능량 하는 거 있어? 시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와. 야, 카메라 들어. 야, 카메라 들어. 아지야, 나 이제 나 두고 가면 어떡해. 잠깐만, 진짜 뭐 있는 것 같다. 우와, 잠깐만. 에이, 잠깐만. 아, 진짜 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만요. 와, 이거 대박이다. 나 문 열어놓고 나왔는데? 바람 때문에 다쳤겠지만. 바람 때문에 다쳤겠지 뭐.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다. 아까 이거 분명히. 아. 계세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미쳤어요. 잠깐만 여기. 잘못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죄송하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몰라 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니 형님, 여기 그 아저씨 어디서 만났어요, 형님? 사연 한 번만,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돌다가 여기 여기 답사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 답사하러. 근데 내가 뭐라 해야 되지? 황토색 대문으로 내까지 좀 레전드 찍은 집이 많잖아. 그러지. 옛날 유골지. 그다음에 그 영정 사진. 영정 사진 맞아요. 그 다 황토색이잖아. 황토색. 지나가는데 집이 별로 안 커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놔두고 하다가 여기가 가까워. 근데 차 타면 한 5분에 10분 사이에 오겠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제 나한테 쪽지 보내고 네. 아예 모르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뭐 아저씨가 거기서 저 막 이러면서 거기서 뭐 하냐고. 거기서 뭐 하냐고. 이제 뭐 할 말 없잖아 솔직히 여기서 내가. 네. 여기 센파 처음 와본 동네라. 그래서 아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 살았는데 어렸을 때 집 생각나서 한번 와봤다고. 이게 뭐냐 응? 와봤는데 어딘지 기름 못 잡았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집은 아닐 거라고. 아 거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방금 들어간 집이니. 거기가 자기 친구가 살던 집인데 친구가 살던 집인데 한 10여 년 전에 주초장 가서 한 번에 다 그냥 가족들이 다 차례대로 돌아왔다고 이러면서 그냥 막 사연을 이야기 주려 하는데 그 소리 듣고 난 소름 돋아서 그냥 와 아 아니라고 여기 아니면 됐다고 하고 나 내려왔지 바로. 근데 형님 그 아저씨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 니? 어차피 뭐 무슨 느낌? 산 사람이었잖니? 산 사람이었잖니? 산 사람이었잖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